오늘은 우리 집 간식으로 도넛을 튀겼어요. 여러 가지 야채와 견과류를 넣고 또 자색 고구마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그 가족들이 즐겨하는 이게 지금 덜 튀긴 원재료예요. 유자도 보이죠? 호두하고 모이 자색 고구마, 또 단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야채와 견과류를 넣어서 이렇게 튀겼어요. 차와 같이 마시면은 아주 별미예요. 달달한 게 먹고 싶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꽃감, 작년에 말려둔 꽃감을 넣고 여러 가지 견과류를 넣어서 이렇게 튀겨서 간식으로 먹고 있어요. 요거는 이제 교회 지붕에 십자가 대신 올릴 장식용 예수님을 형상화한 거예요. 멋진 간식이 됐죠.